진짜 오늘 TV. 유러피안 뉴 모던 스타일의 전용 면적 8답 B세대 내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총 147세대 판상형 구조로 킨실 3개, 욕실 2개, 거실과 주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차분함을 느껴지는 내추럴 우드와 메탈 소재, 그리고 그레이 컬러 포인트의 조화로 모던하고 심플한 멋을 살린 도시적이며 세련된 공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전용 면적 8사 B타입 세대,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와, 역시 현관부터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이 양쪽으로 수납 공간을 보실 수가 있고 화이트와 그레이 컬러의 조합으로 현관을 멋스럽게 꾸며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 옆쪽에 있는 신발장부터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 패턴경이 적용된 도어가 제공이 되는데 세련된 대원 칸타빌만의 전용 특화 자재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말 빼곡하게 신발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하부장 아래를 비워서 자주 신는 신발들을 쉽게 꺼내 신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셨나요? 이 유상 옵션으로 에어브러쉬와 천장형 에어샤워를 선택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외출하거나 이렇게 들어오실 때 옷과 이 몸에 묻은 이 미세먼지를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 화사한 문을 열고 현관 팬트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잔! 와, 정말 넓습니다. 정말 넓어요. 캠핑하시는 분들, 골프 즐기시는 분들 놓을 거 정말 많잖아요. 여기에 쏙 수납을 하시고 문을 이렇게 쏙 닫아 놓으면 정리 반은 해둔 셈인 겁니다. 저는 정말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도 이 만족감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래쪽을 보시면요. 현관 바닥은 화사한 컬러로 준비를 해드렸고 이와 대비되는 차분한 컬러로 강화 대리석의 디딤판을 매치해드렸습니다. 이 앞쪽의 현관 중문은요. 자, 이렇게 유성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보안 측면인 부분이나 소음 차단 측면에서 모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쪽에는요. 스마트 일괄 스위치가 있습니다. 한 번에 조명과 난방을 제어할 수 있고요.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니까요. 예전처럼 외출할 때 많은 확인과 걱정을 떠안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어보실 공간은요. 공용 욕실입니다. 와, 정말 화사한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뒤쪽에 있는 타일도 역시 대원 칸타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화 자재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아래쪽도 보시면 고급 강화 대리석 선반이 있어요. 욕실까지 세련미 넘치는 포인트 놓치지 않았네요. 욕실 바닥에는 난방 코일과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되어 있어서 미끄러질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목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옆에는 측면 수납 기능이 있어서 수납도 함께 할 수 있는 욕조가 있고요. 뒤쪽을 보시면 욕실장에 꼼꼼하게 수납 공간도 만들어드렸는데요. 수건을 이렇게 둘 수 있도록 안전 가이드바 만들어드렸고요. 또 욕실에서 뭐 고데기, 드라이기, 면도기 많이 쓰시죠? 그럴 때 편하도록 매립형 콘센트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공용 욕실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이어서 보실 곳은 침실 1입니다. 와, 이곳 침실 1은요. 아이방으로 쓰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공간도 넓고 굉장히 화사한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특히 저는 정말 이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창이 정말 넓잖아요. 항상 신선한 공기 마음껏 마실 수 있고요. 이 공간에 가구를 별도로 놓지 않을 수 있는 TV 하나 있는데요. 바로 붙박이장이 제공됩니다. 자, 그럼 제가 이동해서 문을 살짝 열어볼게요. 와, 이렇게 보시면은 롱패딩, 뭐
롱 원피스를 충분히 걸 수 있을 만큼 공간이 충분합니다. 오픈장에 있어서 외출할 때 미리 옷매무새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보실 곳은 장점만 쏙 빼닮은 침실2입니다. 침실2는요, 서재라든지 취미방, 아이 놀이방으로 쓰셔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 옆마다 모든 방에는 스마트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조명 제어, 난방 제어, 대기 전력 제어까지 하나로 통합되어 에너지 절약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보실 공간은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기에 넉넉한 공간, 이 넓은 사이즈의 거실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딱 봐도 정말 넓잖아요. 무려 4m가 넘는데요. 이 광폭 거실, 정말 와이드한 공간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하는 이유, 우물 천장입니다. 기존 천장보다 12cm나 올려드렸어요. 게다가 메탄 시트를 적용한 고급 우물 천장 몰딩으로 더욱 넓고 깊은 공간감이 느껴집니다. 여기 이 앞쪽에 있는 고급스러운 벽 보이시나요? 이 화사한 톤의 우아한 느낌을 자랑하는 고급 폴리싱 아트월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은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모두 설치가 되는데요,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어컨은 어떡하지? 버려야 되나? 이런 걱정 하실 텐데 그 걱정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에어컨 냉매 배관이 안방과 거실에 제공되기 때문에 파공 없이 깨끗하게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마트한 라이프를 선물할 홈 네트워크 월패드도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터치 한 번으로 간편하게 난방, 조명, 가스, 엘리베이터까지 가능하니까요. 이 편리함 꼭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주부님들 마음을 쏙 빼앗을 공간인 주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말 넓죠? 이렇게 큰 6인용 식탁이 들어와 있는데 이 남는 공간 좀 보세요. 정말 넉넉하죠? 이곳은 식탁에서 아이들이 공부도 하고 여가 생활도 하고 이 가족의 다용도 공간으로 생활하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주방은 팬트리 벽면 전체를 고급 패턴 유리로 마감해서 또 고급스러운 분위기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메탈 시트를 적용한 고급 우물 천장과 대원 칸타빌에서만 볼 수 있는 식탁 등의 우아한 분위기가 이 다양한 연령대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급 패턴으로 마감된 팬트리부터 열어볼 텐데요. 이 패턴 유리와 판넬은 유성 옵션이고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것은 상부장과 동일 마감으로 제공됩니다. 자, 그럼 팬트리 공간 한번 열어볼게요. 와, 정말 어쩜 이렇게 안쪽까지 깊숙하게 넓은 수납 공간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식료품이나 생활용품, 뭐 묵은짐까지 안쪽에 모두 여기에 수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조 한번 보시겠어요? 이 일자 구조의 아일랜드까지 함께 더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최적화된 동선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식탁에 앉아있는 가족과 대면형 주방이 가능하니까 가족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조리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팬트리 공간 보셨잖아요. 이곳에 숨겨진 팬트리 공간이 또 있거든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짜잔! 와, 아니 이거 정말 대박 아닌가요? 이 팬트리는 조리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요리할 때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꺼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주방에서 드리는 품목 하나씩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위쪽에 주방 후드와 가스 3구 쿡탑, 주방 TV와 음식물 태수기, 전기 오븐까지 만드실 수 있는데요. 대원 칸타빌에서만 볼 수 있는 더블 싱크볼의 경우 음식 조리하실 때 과일이나 야채를 세척하고 또 설거지하는 곳, 이 두 곳을 분리해서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런 공간은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앞쪽으로 이 아일랜드 장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요. 이 아일랜드의 상판, 그리고 주방 상판,
주방 벽면은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유상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본으로는 인조 대리석 상판과 벽 타일이 제공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자, 나아가 유상 옵션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업그레이드된 하이브리드 3구 쿡탑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반려동물을 위한 패키트, TBI 냉장고, 빌트인 김치 냉장고, 키큰장을 이렇게 유상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 쓰시던 냉장고를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면 앞쪽에 냉장고와 김치 냉장고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을 짜드릴 거고요. 비스포크 전용 냉장고장과 마찬가지로 모든 세대에 적용할 수 있는 옵션 상품이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방 옆에는 대형 세탁기와 건조기를 나란히 둘 수 있는 정말 넉넉한 사이즈의 다용도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높이 조절이 되는 3단 선반이 제공되니까요. 다용도실 깔끔하게 사용해보세요. 자, 이어서 안방은 어떨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역시 4.3m의 와이드한 넓은 공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큰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와 있는데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시공되어 있는 마루보다 폭이 넓은 광폭 강마루로 시공이 되면서 방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84B타입에서만 사용된 붙박이장과 TV장이 제공됩니다. 보시면은 어떠세요?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을 기대할 수 있겠죠? 수납을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이 있죠? 바로 드레스룸인데요. 대원 칸타빌에서만 볼 수 있는 패턴 유리가 사용된 고급 슬라이딩 도어가 보이는 곳이 바로 드레스룸입니다. 한번 만나볼게요. 이야, 정말 안쪽까지 꽉 찬 드레스룸입니다. 뭐 롱패딩이나 롱코트처럼 길이감과 부피감 있는 옷들도 깔끔하게 걸 수 있는 2단 행거예요. 사계절 옷은 한꺼번에 모두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옷을 입었으면 이제 메이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선 좀 보세요. 그냥 화장대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화장대와 드레스룸이 한 공간에 있다. 정말 이 통합형 드레스룸은 여성의 마음을 읽은 대형 칸타빌만의 세심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는 이렇게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품목은 앞서 보셨던 공용 욕실과 동일한데요. 욕조 대신에 샤워부스를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고급 비데와 청소용 스프레이건, 욕실 스피커폰이 마련되어 있어서 여러분의 편리한 삶을 위해서 고민하는 적이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자, 이렇게 다양한 수납 공간을 품은 공간 활용의 끝판왕 84B타입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팬트리와 드레스룸의 넉넉한 수납 공간,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품격 있는 디자인이 느껴졌는데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TV.